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여 주님에게 와서 잡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고 그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 즉 끼니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더 우선이었고 더 급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양식보다 더 급하고 반드시 해야 할 영적 양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는 데 필요한 자들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추수할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씨 뿌리는데 넉 달은 기다려야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넉 달을 기다려야지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예수님은 아직 넉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눈을 들어서 봐라 밭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희어졌다 하는 것은 곡식이 익어서 하얗게 보이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밭에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자기 동네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즉 영혼구원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표적이나 병고치는 기적을 바라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더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몇 마디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 가서 전했습니까? 자기네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밭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육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육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지 않고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이라.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전도에서 이방인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유대인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하셨을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70인의 제자를 부르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유대인들 가운데 임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정상적인 순서가 아닌 비상적인 순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벌써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순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게으른 추수꾼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추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국 우선주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신 세상 구원의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자기네들만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선민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추수꾼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추수꾼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추수꾼들로 택함 받아가지고 부름 받았는데 세상의 욕망과 권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자기 욕망에 빠져서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부르신 추수꾼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모세율법을 취급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모세율법을 풀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추수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살길만을 구하며 이방인들과 세상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며 복음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추수꾼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추수꾼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통해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다른 추수꾼들을 하나님에게 청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추수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다른 추수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과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유대인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방 전도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추수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 바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추수꾼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장 먼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보기 좋게 거부당하고 오히려 사악한 유대인들에게 암살 위협과 테러를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에 분개하여 내가 유대인에게서 돌이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맹세를 하고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추수꾼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데 실패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고 그리고 천국의 알곡을 거둬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영혼 추수에 들어가고 있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미 들판에는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꾼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추수꾼 훈련을 시켜서 기성교회의 교인들을 빼오는 작업을 교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의 비리를 캐서 기성교회는 타락한 교회이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결국 알곡이 되지 못하여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전에 마귀의 소굴인 기성교회에서 교인들을 끌고 와야 된다. 그 교인들을 빼내와야 된다. 이렇게 그 이단의 교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서라도 기성교인들을 빼다가 자기네들의 이단교회에 등록시켜야 구원받아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더 큰 이단 구덩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의 추수꾼 비유를 악용하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타락한 유대교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도 타락한 개성교회 신도들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꼬셔서라도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야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그 이단 교주와 측근들은 뭘 합니까? 온갖 횡령, 비리를 저지르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마치 자기네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거짓된 추수꾼 원리를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추수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고 기성교회 목사들을 비방하고 싹꾼 목자라고 지정해놓고 마귀의 속을 해서 구해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도 열심히 이단 사역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추수,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이미 들판에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보다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의 열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큰 태풍이 불면은 나중에 쓰나미가 몰려오죠. 그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대책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영적 쓰나미, 영적 쓰나미로서 이방인들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다주고 역동적 생명의 거센 밀물, 생명의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운동은 주후 313년에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600여 년 동안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거대한 비잔틴 문화, 즉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고 이 비잔틴 문화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모든 문화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전성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일꾼들이 잠잘 때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종들이 이 일을 주인에게 고하니까 주인은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은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이 마치 밭에 휘어진 곡식처럼 갑작스럽고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그 추수꾼들은 누구일까요? 이 두 추수꾼은 같은 추수꾼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들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추수꾼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사람들, 첫 이삭을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추수에 동원된 일꾼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에 일꾼들은 초실절, 즉 첫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신 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 등 이방인의 지역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들, 복음의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나라와 인종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작업을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한 쪽복음이 지금 140년 가까이 온 나라에 다 전파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추수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로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 지역마다, 각 인종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작업을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뿌려져서 몇 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즉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뿌리면 내일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열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07년에 평양 대각성운동, 대회계운동 때 평양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당시는 평양에 있는 인구들의 대부분 거의 다가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이면 평양 시내의 모든 상점들과 가게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평양 시내 전체가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한 사람에게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에게 전파가 됩니다. 한 사람에서 둘씩만 전해도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즉시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온 세상에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전파되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회, 가정이라고 해도 첫 열매는 이미 하나님이 다 거두셨고 2대, 3대 혹은 4대, 5대, 10대까지 대를 이어서 대대로 복음이 내려져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열매가 셀 수 없는 세대를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 세대까지 왔습니다. 그 복음의 세대가 이제는 거의 마지막 마감의 세대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추수꾼은 복음을 땀 흘리며 전하는 일꾼이 아니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정체를 가림하는 추수꾼이다. 마지막 진위를 가리는 추수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버려져서 태우는 일을 하는 심판하는 천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추수꾼의 시대입니다. 알곡은 어떤 성도입니까?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알곡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보혈의 증거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알곡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알곡은 마지막 날 심판하는 추수의 천사가 하늘로 데려가서 예수 증거를 보이고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보혈 증거를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 즉 기독교를 생명으로 가지지 않고 종교로, 자기 종교 생활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 세상의 소욕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덕으로 잘 살아보려고 출세하려고 발버둥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알곡이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알곡처럼 살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세상의 쾌락이나 유익보다 더 중히 여기고 예수의 보혈을 굳게 의지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령으로 살아간다. 성령으로 살면은 다 된다. 그렇게 마치 성령을 미신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자가 성령으로 사는 자이며 마지막 추수권에 의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질 자들이 바로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예수 믿음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마지막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